초일, 낯가림이 심하고 새로운 환경에 힘들어하는 남아인데 친구들이 다가와도 반응도 없고 인사도 못하고 놀지도 못해요.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게 도와줄까요? 그냥 놔두세요.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또 학교에서 친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학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아이가 만일에 엄마 나 친구 사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엄마가 먼저 해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며, 그래? 네가 보기에 누가 좋아? 나 걔가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살짝 얘기해봐. 나는 너 이런 게 좋은데 나너 친구하고 싶어. 그러면 아마 그 아이가 그래? 자기 칭찬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마 친구할걸요? 네. 너무 엄마가 먼저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어요. 네. 초5 남아 영어 학원에 속해 있는 레벨반을 아이가 너무 쉽다고 하네요. 엄마는 아이가 초5라 조금은 난이도 있는 수업을 받으면 좋겠어서 디베이트 반으로 업시키고 싶은데 스트레스 받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영어 즐기며 실력을 쌓도록 도와야지 약간 스트레스 받아도 역량을 키우는. 이 질문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아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 과정이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이 아이가 혹시 높은 반에 가서 고생할까봐 미리 고민하는 거잖아요. 고민하지 마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우리 아이가 이 반하고 실력이 맞는지. 왜 엄마가 먼저 고민해요? 네. 해도 돼요? 네. 네.